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혀 구동이 안 됩니다. 면을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잡히죠. 이런 식으로 한 개 잡힌다면 구동을 했을 때 여기만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이렇게 모델링하면 전혀 구동이 안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오늘 이제 원통캠 곡선 구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재현봉께서 원통캠 모델링을 구동을 하라는데, CAD에서 가져온 스케치를 인벤트에서 이제 모델링을 구동을 하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캠 경로 따지 캠 블러가 따로 움직이는데 되질 않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줬습니다. 이미지를 보니 캠에 파여져 있는 경로가 수직이면 구동이 쉬운데 저렇게 곡선이면 참 난감하죠? 참조 영상은 처음 봐주셨는데 저렇게 이제 구동을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저런 구동을 할 때 모델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파일을 처음 봐주셨기 때문에 한번 보러 가시죠. 첨부 파일 열어봤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생긴 이제 원통 캠입니다. 아, 딱 봐도 엄청나게 이제 복잡해 보이죠, 곡선이. 그런데 이제 곡선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들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혀 구동이 안 됩니다. 면을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잡히죠. 이런 식으로 한 개 잡힌다면 이제 구동을 했을 때 여기만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이렇게 모델링하면 전혀 구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와이어프레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이쪽에도 있고 위에 쪽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된 모델링입니다. 왜냐면 아까 첨부신 영상 이 원통 캠이 그러면 이쪽이 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아주 수평을 이루면서, 그리고 여기 캠 경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경사가 져 있죠. 그럼 고정 핀이 이런 식으로 딱 체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원통 캠이 들어가면 고정 핀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 말이죠. 경로를 이제 스윕으로 모델링 하실 것 같은데 이 스윕도 제가 보기엔 모델링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우선 문제를 해결하면 경로부터 다시 그려야 돼요. 자, 그럼 우선 수험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삭제를 합니다. 사용된 피처 같은 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크를 다 해제한다면 제가 지울게요. 현재 여기 보이시는 이제 3D 스케치가 제가 보기에는 경로 같네요. 그럼 우선 부품값을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 여기다 다시 이런 식으로 3D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뷰를 좀 돌린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시면 이제 면상의 곡선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CAD에서 불러온 이 곡선을 그대로 곡선으로 따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리실 거예요. 여기 한 개 찍고 그 다음에 좀 돌리신 다음에 밑에 찍고요.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똑같이 따줍니다. 맨 끝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갖다 대시면 딱 이렇게 노란색 저항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꼭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인벤트에서 그린 곡선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경로 한 개 더 그려지죠. 그 다음 부품의 끝을 한 칸 이런 식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쓱 경로 같네요. 그럼 수업을 여러분 실행하시고요. 프로파일 선택하셔서 경로는 새로 그린 곡선을 이런 식으로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방향에 보시면 경로 따르기, 그 다음 고정됨, 안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경로 따르기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상하게 일어나죠. 사지팝으로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일어납니다. 와이어프레임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두 개가 생기면 이제 이 수업은 잘못된 걸 제가 말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곡면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사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다고 이제 고정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가 생기다 말아버리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맨 아래쪽 우선 안내를 선택해줍니다. 프로파일 두 개 선택하시고 이제 경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곡선을 선택해줍니다. 다른 점 아래쪽에 보시면 안내라고 있죠.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 원통면 이런 식으로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가 생성되죠.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우측면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수평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딱 수평이 돼야지 구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면도 제가 이런 식으로 와이어프레임도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딱 한 개 원으로 보이죠.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나야지 아까 참조 영상처럼 이제 핀이 수평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구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조립품으로 들어가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그럼 조립판에서 우선 중심축을 제가 이런 식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이 축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우선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 캠을 나머지 부분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되겠죠. 우선 이 원통 캠의 중심축에 이제 메이트로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줍니다. 메이트로 이 원통면 찍으시고 축 중심을 이런 식으로 딱 붙겠죠. 그런데 현재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아주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제 평면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고요. 우선 이 원통 캠의 이제 중심은 제가 보기엔 이제 XY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YZ겠네요.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 좀 플래시 있죠. 플래시로 바꾼 다음에 적용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화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핀이랑 부시 같은 경우에 삽입 있죠. 누르신 다음에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해 줍니다. 적용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핀을 이 중심축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제 메이트를 줘야 됩니다. 핀의 원점 XZ평 선택하시는데 원점도 마찬가지로 XZ평 이런 식으로 메이트해 줍니다. 그리고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시를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 확인 누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안 보이죠? 이건 원통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위성 잠시 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핀을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쭉 당겨 오시고요. 원통캠 다시 가위성 이런 식으로 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핀은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죠. 3D에서는. 근데 이 평면에서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중심 중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죠. 그럼 정면대에서 우선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위치는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6번 눌러주시고요. 우속 조건에 보시면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 클릭하신 다음에 요 부시 있죠. 부시 평면이랑 그 다음에 원통긴 평면, 요 파인 곳 있죠. 이런 식으로 선택해줍니다. 솔루션을 이제 내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누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선 바퀴는 제가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당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우선 대충 한번 회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저 경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움직이는 덕핀이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당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접핀을 이제 저 위치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구속 조건에서 메이트를 찍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선택하실 때 이런 식으로 평면을 찍으시면 안 되고요. 요 원쪽에 가져가시면 이런 식으로 점이 나오죠. 이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 평면 같은 경우는 XY 평면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 XY 평면에 핀 위쪽에 딱 붙기 때문에 저렇게 달라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 띄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입력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40 정도 입력해볼게요. 그 다음에 적용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뷰를 좀 돌리신 다음에 어느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메이트를 한번 클릭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창이 나오죠. 위쪽으로 좀 더 올려야겠죠. 그럼 제가 한 43 정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올려야겠네요. 45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면 거의 딱 맞죠? 자, 그 다음 제가 원통캠 이런 식으로 대충 돌려보면 대충 이렇게 돌려보면 아주 이제 구동이 잘 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인피니트 스튜디오에 이제 구동할 수 있게 구동구속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원통캠 회전하면 고정핀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통캠을 구속 조건을 만드시면 됩니다. 구속 조건 배치에서 두 번째 각도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거 선택합니다. 솔루션은 원통캠 XD 표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원점은 이제 XY 표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되어버리죠. 그대로 적용 누르신 다음에 취소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원점 XY 평면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라고 생겼죠. 이걸 이제 이름을 구동 조건으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변경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알아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드라이버 실행해줍니다. 360도 하신 다음에 돌리면 한 바퀴고요. 한 바퀴는 너무 짧으니까 제가 한 4바퀴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참조선상 곡선을 타고 이제 구동이 되죠. 엄청 신기하죠.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와이어폴이라고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요 안쪽 면이 이런 식으로 동그래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원이 두 개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구동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보라지 제대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정면대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동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현재 여기 보이시는 이 면이 이런 식으로 수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경사면이 있으면 이렇게 구동이 안 되겠죠? 이 파일은 제가 참조하시라고 카페 게시판에 조립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원통캠 곡선 구동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립하러 구속 조건을 줬지만 다른 분들은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구동이 되냐 안 되냐 차이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어셈블리와 구속 조건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모델링도 중요합니다. 구동이 안 되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구속 조건을 뭐 잘못 줬거나 이제 모델링이 잘못됐거나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어셈블리 정교강에서 이런 작은 부품을 하고 이제 엔진 모델링부터 구동 애니메이션 렌더링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셈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